네, 안녕하십니까. 저 구원장 김민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5살 차이 나는 조현병 동생을 여동생을 둔 가족이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다른 일을 하다가 동생 때문에 이쪽에 관심을 갖게 돼서 20대 후반부터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되고 이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대구에 올라와서 상담 일을 시작하고 다시 석사 과정, 박사 과정, 지금 수료까지 했고, 논문 아직 안 썼어요. 그리고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수련해서 보건복지부에 나오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한두달 전까지는 다른 센터에서, 공동원장으로 다른 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이번에 한 두세 달 전에 교수님과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센터로 이제 옮겨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목은 의식의 수준 단계 발달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면 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기관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몸이 아프든 심리적으로 아프기도 하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호흡기 관련된 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제일 약한 단계는 기침이 나기도 하고, 이게 감기가 되기도 하고, 감기 중에서도 좀더 심한 몸살 감기가 있고, 그보다 또 심하면 편도선염이나 기관지염 때문에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보다 조금 더 심한 것은 독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죠. 독감 중에서도 더 심한 건 코로나 같은 특수한 독감 같은 게 있을 것이고, 그보다 더 심하면 이제 폐렴으로 입원을 하는 폐렴이 있을 것이고, 그보다 더 호흡기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뭐 폐암이나 이런 게 가장 이제 심각한 부분들이죠. 이게 우리가 수준, 그 다음에 이게 비슷한 호흡기에 관련된 질환이라도 약한 것이 있고 강한 것이 있고 수준이 있고 정도가 있잖아요. 그랬었을 때 우리가 기침했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단계 심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를 하고 치료를 하게 되죠. 뭐, 기침 같은 경우에는 약을 안 먹고 시간을 흘려보는 자연적으로 치유되기 기다린다든지, 뭐, 감기에 걸리면 대증요법이라고 하죠. 꼭 약을 안 먹어도 따뜻한 차를 마신다, 몸살을 풀수 있는 뭐, 음식을,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민간이나 대증적인 요법들이 있죠. 그리고 뭐, 편도선염 같은 게 걸리면, 일반적으로 뭐, 감기약이라든지, 감기가 걸리면 약을 먹기도 하고, 좀더 센, 뭐, 독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차적인 어떤 항생제 같은 거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뭐 코로나나 뭐 폐렴이 심하다 하고 하면 입원을 해서 뭐 호흡기에 관련된 어떤 또 장비를 통한 치료를 받기도 하고, 결국엔 뭐 암이라고 하면 우리가 절제를 해가거나 방사선을 하거나 이런 수술 요법을 쓰기도 하고, 그렇죠. 단계에 따라서 예를 들면 폐암인데 약만 먹고 기다린다, 아니면 감기인데 뭐 무엇인가를 절제를 해낸다, 뭐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지 않죠. 단계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게 효율적이잖아요. 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계에 맞는 어떤 접근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신체적인 질병도 그렇지만 조현병 조울증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이게 어느 수준에 있는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치료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계속 강조되는 게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데, 이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으로 내가 자녀를 인식을 하고 어느 수준으로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족 입장이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발병을 하고 나서 병원에 가면 시간이 지나면 진단명을 줘요. 뭐 조울증입니다, 양극성 장애 1형입니다, 2형입니다, 아니면 뭐 조현병입니다, 조현 정동장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가족들이 아는 것은 어떤 진단명밖에 없어요. 진단명. 그럼 내가 이 진단명을 가지고 자녀와의 어떤 관계적인, 치료적인 관계, 아니면 가족으로서 도울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수준에서 도와야 될지 분명히 어머니께서 느끼기에도 발병 이전과 이후를 했었을 때 어떻게 느끼세요? 뭔가 달라졌다고 느끼죠.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이 됐었을 때
좀더 성장을 한것 같으세요? 아니면 애가 된것 같이 뭔가 떨어졌다라는 느낌이 드세요? 뭔가 떨어졌다는 느낌 드시죠? 이 부분 아버님도 동의하시나요? 다른 분들도 동의를 하세요? 아, 뭔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거기에 맞추는, 아까 말했죠. 단계적으로 기관지에 관련된 독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냥 일반 감기일 수도 있고, 심각한 폐렴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식으로 맞춤형으로 해야 가장 효율적이고, 그렇죠. 예를 들면, 폐렴에 걸렸는데 항생제, 특수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일반적인 기침약을 계속 먹고 있다라고 하면 계속 안 낫잖아요. 그럼 계속 약을 먹는데 뭔가 치료적으로, 관계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약간, 아, 진짜 안 좋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부모가 먼저 관계를 좋다고 했었을 땐 내가 먼저 접근을 하고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배운다라는 것은 내가 일단 먼저 도움을 주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서 저는 인식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 내 딴에는 내가 그냥 겉으로 봤었을 때, 아, 뭔가 이전보다는 조금 떨어진 것 같고 병 때문에 그렇겠구나, 증상 때문에 그렇겠구나 해서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잘해줘야 된다. 들어줘야 된다. 지금도 계속 듣고 있어요. 판단하지 말라. 뭔가 좀 받아줘라. 대인관계 측면에 문제 생기니까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정말로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줘라. 라고 한다. 그거 도대체 어느 수준에서, 애가 떨어졌다면 몇살 수준에서 내가 맞춰야 될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뭐, 애가 만약에 5살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나는 이제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그 기준에서 맞추면 이제 5살인데 10살에 어떤 하는 작업들을 이해를 못하거나 못 따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5살 아이한테 성인의 너 자긍심을 느껴야 해. 너 자긍심이라고 아니? 그 아이가 자긍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고 어떤 느낌인 걸알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아이 입장에서는 알수 없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 수준을 모르니까 이 정도도 안 돼? 몰라? 나알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긍심 알아야 돼. 그런 거 해버리면 아이 입장에서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알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발달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 발병을 한 이후에 우리 자녀들을 봤었을 때 신체적인 부분들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황과 맥락을 다 제외하고 내가 신체적으로, 육체적인, 생물학적으로 내가 성인이냐 아니냐, 2차 성징을 갖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은 정상 수준으로 다 되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와서 그런 것이, 병이 있든 없든 나의 신체 기관은 지금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호르몬적인 말고.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성인의 수준에 되어 있어요. 인지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인지적인 부분들, 스마트폰을 쓰고 예약을 하고 버스를 타고 기계 자판기에서 뭔가를 꺼내 먹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딘가 여행을 갈 때, 조금 낯선 상황에서도 뭔가 찾아가고, 물건과 대부분 하는 것들 있잖아요. 컴퓨터를 사용하고, 뭐 자동차 운전하고. 대부분 할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불안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 그것을 내가 인지적으로 인식을 해서 처리를 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면, 대부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정서 발달. 우리가 정서 발달은 결국에는 정서의 핵심은 대인관계거든요. 사람과 사람과의 상호작용, 공간 기능을 결정하는데 다, 인지와 정서가 다 포함이 되지만, 우리가 사람과의 했었을 때는, 물건이랑 대인관계를 할 때는 변수가 없잖아요. 내가, 변수 없게 돈을 넣으면 그냥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고, 틀린 게 없는데, 대인관계를 할 때는 제가 어머님이든 지둥씨든 뭐 다른 분들이랑 인사를 했었을 때 상대방이 기분이 나쁜데 인사를 안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뭔가를 제안을 했었을 때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방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거절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에 상관없이 상대방은 본인의 기분이나 상황 때문에 늘 결과가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러는 게 지금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불안해지고 변수를 생각하게 되고 관계, 상황, 맥락, 그다음 위치, 여러 가지 것을 고려를 해서 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과 상대방의
기분, 정서 상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내가 인지적으로 관계에 말을 주고받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부모와 자식과의, 엄마와 아이와의 어떤 처음에 태어났을 때 상호작용부터 시작을 해요. 내가 뭔가를 향해 했었을 때, 우와, 잘한다, 멋있다, 춤잘 추네. 아, 내가 잘했는가 보다. 엄마의 표정을 보고 반응을 보니까 잘했는가 보다. 아, 그럼 나 잘했는 거야. 엄마가 그거 아니야, 지지. 라고 했었을 때, 아,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엄마의 표정과 기분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감정과 신체 반응을 느끼면서 정서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는 대인관계를 하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서를 병이 났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힘들다, 괴롭다, 이거 전부 감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딱 잡고 나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지 않을래라고 하면서 발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가 감정을 차단했다는 것은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문제 주십시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 말고 의식적으로 한다는 말은 생각과 감정을 다 통합해서 관계를 하고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깨어있는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고, 그 생각 밑에 바탕의 감정과 욕구 같은 것을 다 통합해서 의식적으로 행동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신체와 정서와 인지의 통합된 결과라고 하는데, 여기서 병이 났기 때문에 정서적인 측면을 차단했다. 그래서 뭔가 떨어졌다는 느낌이. 그러면 이 정서 발달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어느 수준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이나 생각은 성인 수준, 예를 들면 18세, 뭐 17세, 20세 수준 있는데 이것과 플러스 정서 나이가 몇 살이기 때문에 합쳐지면 당연히 떨어져 있었으니까 조금 인지적인 수준보다 떨어지겠죠, 우리가. 뭔가 정서적인 교감을 하고 병이 나기 전보다 상호작용을 안 하고 대인관계를 안 하니까 분명히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럼 얼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겉으로 봤었을 때 대인관계가 안 되고 힘들까요? 라고 질문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자, 어머님 같은 경우는 조울증이든 조현병이든 정서, 감정의 나이, 상호작용을 하는 나이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자녀가 생각을 하십니까? 각자 스스로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건 답은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몇 살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중고등학교 수준. 아버님은요? 네, 유치원 시기. 뭐 다른 분들, 어머님은 몇 살로? 초등학교 수준.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럼 그 진짜 그런지 한번 우리 체크를 해볼까요? 자, 행동으로 우리가 그 정서 나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유추를 한번 해봅시다. 누가 나를 감시한다, 해킹을 한다, CCTV를 한다, 생각을 잊고 있다. 난 어떤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피해망상이죠. 이 피해망상은 결국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불안한데, 맞죠? 자기가 사실 불안한 거예요. 누가 나를 감시할까? 아니면 내 생각을 읽고 있을까? 내가 불안한데 상대방의 CCTV를 감시해서 내가 불안하게 되었다라고 탓을 상대방 탓을 하죠. 맞죠? 항상. 내가 불안한 건데 누가 나는 의도치 않았는데 상대방이 내 나를 감시하기 때문에 내가 나는 어쩔 수 없이 불안한 상황으로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행동에 대해서 이걸 투사한다고 하거든요. 남 탓하기라고 하거든요. 흔하게 보시면 부모님들께서 이런 걸 많이 느꼈죠. 분명히 자기가 못한 거고 내가 좀못 도와준 것도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계속 엄마 탓하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너, 아버지 때문에 해서 내가 이런 상황, 힘든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거기서 대처를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피해자의 구도에 항상 들어가 있어. 이걸 투사를 한다라고 전문 용어로 하거든요. 이게 방어 기제라고 해요. 우리가 나를 나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하는 방어 기제라고 하거든요. 투사를 하는 방어 기제. 세상 탓하고 엄마 탓하고 누군가 나를 해칠 가지고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기가 불안하고 자기가 못 했던 거예요. 자, 이걸 투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반대로 뭔가 했을 때 본인이 하면 되는데 엄마가 좀 해줘. 아, 나 이거 못하겠으니까 엄마가 해결해줘. 한다든지, 생각해서 미안함을 모른다거나, 엄마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20살 성인 수준이면 본인이 할 것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엄마가 나한테 해주는 게 당연해. 나도 모르게 좀 미안함도 모르고 좀 뻔뻔해 보이기도 하고, 아, 내가 이렇게 일하고 마치고 이렇게 해서 고생을 치우고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거 좀 치워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내가 이 피로함을 무릅쓰고 또 이걸 치워야 저는 너무하네라고 느꼈는데 그렇게 느낀 적이 좀 있으실 때도 있으시잖아요. 괜찮아도 너무하다. 그것은 내사, 엄마로부터 안으로 내가 받기 위한 것들, 엄마한테서 사랑을 받기 위한 의존에 대한 욕구들이 항상 있는 부분들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나는 뭔가 떨어졌는데, 아직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뭔가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 이거 엄마를 통해서 다시 채워야지 내가 다시 그 어른 수준으로 올라갈지도 모른다. 라고 했을 때, 나 지금, 난 어리고 어려졌으니까, 나이가 떨어졌으니까, 정서적인 나이가 떨어졌으니까, 나좀 채워주세요.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내가 어느 순간 되면 내가 그 어른이 될 거예요. 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본능이 있어요. 이걸 내사를 반하는 방어기제예요. 자, 그리고 뭐 흔하게 내가 예수다. 뭐 종교에 관련된 망상,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뭐 제자다, 부처님이다. 또한 번씩 보면 연예인 누구누구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누가 나를 좋아한다. 이런 망상 흔하게 들어보셨죠. 그리고 저 중에서 보면 자기가 확장돼요. 분명히 근거나 아무것도 없는데 다할수 있다면서. 난 원래 그런 사람이고, 난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할수 있어. 나는 분명히 그럴 수 있어라고 하면서 자기가 엄청 커져 있다든지, 교수님께서 말씀, 뭔가 프로젝트 일이든 사업이든 구상해서 현실성이 없는데 본인 하나만, 본인은 이거 충분히 가능해, 할수 있어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경우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조증이, 조울증에서 흔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게 결국엔 전능 환상이라고, 전능감이에요. 나할수 있어, 전능감. 분명히,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거죠.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예수다. 나는 다 성공시킬 수 있어. 현실감을 빼버리고 그냥 본인 생각에 본인이 대단하기 때문에 다할수 있다라는 것과 연관되는 것들은 사실은 자기 환상이잖아요. 현실성이 없는 환상이죠. 그런데 스스로는 그게 옳다라고 믿는 게 전능 환상, 전능감이라고 하는 방어기제예요. 내가 내 스스로 힘드니까 내가 나를 좀 크게 만들고 현실성이 없지만 진짜 할수 있다고 믿어서 내가 쪼그라드는 것을 방어하는 어떤 본능적인 행동들이에요. 그것들이 잘못됐다면. 그리고 할수 있어 하면서 인정에 대한 욕구 말씀하셨죠. 인정 욕구 조울증에서 막 내가 보여주겠어. 그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걸 보여주겠어 하는 것들도 조증 1형 같은 경우는 현실성이 떨어져서 막 벌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주변에서는 다 말리는데 100%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 전능감 대단하고 자기가 다 이룰 수 있다라는 어떤 특징을 가진 것이고 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투사하고 남 탓하는 것, 그 다음에 던지는 것들, 엄마한테 탓을 하고 본인이 엄마한테는 좋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내사하려고 하는 본능, 그 다음에 그게 의존성이죠. 그리고 전능감, 자기가 대단한 것들, 현실성 없이 뭔가 이룰 수 있다,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들, 망상 속에서 그럴 수도 있고 자기가 현실에서 조증처럼 떠서 할 수도 있는 어떤 이런 전능적인 부분들, 또 이런 거 보면 그렇죠.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내가 잘못을 했어. 잘못했는데 이 수준에 맞지 않게 버럭 크게 화를 내면서 막 눈이 뒤집어지거든. 특히 약간 어떤 경우냐면 약간 상태가 안 좋을 때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이게 단계로 치면 한 12억 그 진짜 사람을 칼로 찌를 정도라면 분명히 나는 한3 정도의 화를 날 행동밖에 안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막 눈을 까딛고 지점에서 엄마를 막 마치 때릴 것처럼 실제 때리거나 때릴 것처럼 격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격노하고 막 퍼붓는 것들. 그런 것들. 아니면 반대로, 이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지만, 갑자기 애가 탁 달라붙어갖고, 엄마를 마치 대단하고 신처럼 해가지고, 엄마가 최고다. 엄마 없으면 나못 산다. 탁 내달려가지고, 엄마를 마치 대단한 사람처럼 하는 것들. 그렇게 하다가 뭔가 자기한테 기분 나쁘거나, 조금 뭔가 안 좋은 게 있어서 팩 털어줘. 갑자기 화를 내고. 이거 패턴이 양극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극과 극만 갔다 가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이게 방어 중에서 절대적인 평가 절상. 그러니까 3만큼 해줘도 10으로 느끼고 잘해줬을 때도 10만큼 잘해줬다고 막 전적으로 막 의지하는 대상처럼 생각을 하고 반대로 조금만 한 2, 3만큼 잘못했는데 10처럼 느껴서 마치 죽일 듯이 막 달려들면서 막 퍼붓는 것들. 이걸 절대적 평가 절상과 평가 절하라고 하거든요. 그런 양극적인 패턴을 보이는 것들. 자, 그리고 흔하게 이제 조현병 같은 경우에서 편집형과 편집형 조현병, 뭐 편집증이라고 하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 것은 어떤 증거나
어떤 증거나 사실을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야. 무조건 내 말이 맞아. 그 증거를 갖다가 이건 조작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편집이라는 건 의심하고 불신하고 믿지 않는 것들. 약을 먹으라 해도 약을 안 먹고 어디 가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병원에 가자 아, 나 괜찮다. 나는 문제 없어. 실제로 아파도 안 가요. 며칠 전에 왔던 부분들, 요 췌장염이 걸려 수술하면 죽는다 했는데, 아, 자지는 문제 없다고. 수술 안 하려고 하다 결국은 터져가지고 긴급수술 했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무조건 내 말이 맞아. 근데 내 말과 다른 말이면 넌 틀렸어. 우리가 생각이 잘하면 성인들을 보면 네 생각은 그럴 수 있고 너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나는 나, 너는 나가 되잖아요. 근데 내 것만 맞는 거야. 내 거랑 틀린 것들. 나는 안 아프다라고 하는데 너는 아파라고 하는 사람은 악인 거야. 선악 이분법적으로 한다고 하죠. 내가 생각하고 말한 것과 전혀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건 틀린 것. 나는 선이니까 그것은 악이야라고 해서 절대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 이건 편집적인 방어거든요. 왜냐하면 믿을 수 없고 알수 없는 존재가 나를 해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분열이라고 하는 방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분명히 망상 속에서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속 현실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머릿속에서 있던 상황이고 부모님이 실제로 겪었는데 그 상황에서는 그 소리가 아닌데 관계를 만들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죠. 막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현실인지 이게 내 생각 속에 있는 건지 현실과 환상이 섞여가지고 헷갈리면서 구분이 잘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상한지 안 하는 것을 혼란스럽죠. 주변에서 보면 너 지금 이상해서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약을 먹어야 될것 같아. 너 너무 힘들어. 자기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문제가 없어. 그런 얘기를 하는 엄마가 이상한 것 같아요. 엄마가 약을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 인식을 못하게끔 망각하고 그러면서도 혼란스럽고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분열이라고 하는 방어기제거든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조울증 같은 경우는 교수님 말씀, 의존성. 의존성. 뭔가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해서 사람과 떨어지는 것, 누군가한테 버림받거나 떨어지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한테 마음에 들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계속 하려고 하고 대인관계가 끊어지려고 했을 때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들기 때문에 사람을 못 끌어내거나 조금만 잘해주면 그 사람이 어떤 의도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좀 이쁘다 해주고, 네 말이 맞다 해주면 탁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조종당하거나, 이용당하거나, 그런 경우가 흔하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하는 상태들이 특징이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런 특징이 조현병 조울증이 있다라는 것이, 제가 얘기한 게 동의가 되세요? 아버님 동의 되시나요?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불안을 얘기해 볼게요. 낯선 사람 앞에서 얼어붙는다. 발표나 시험에 유난히 긴장한다. 특히나 낯설거나 여러 사람들이 있는 광장이나 이런 데서 되게 가는 걸, 특히 조현병 같은 건 회피 성향이 많다고 하셨더니 불안하다. 내가 뭔가 평가받는 자리에 되게 불안을 많이 한다. 이게 평가 불안이 있다. 그다음에 안정을 주는 대상, 엄마 옆에서 붙어 있다 떨어지기 힘들어하고, 뭔가 어디 멀리 가는 걸 싫어하고, 집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한다. 그러니까 위험하고 겁이 나는데 분리되는 것을 싫어한다. 라고 하는 불안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스스로를 들어보고 내 상태에서 봐야 되는데, 항상 부모의 반응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나랑 관계가 가깝는지 뭔지,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잘못하면 그 사람이 나랑 너무 떨어져 버리면, 버리고 떠나버릴지 모른다는 버림받음이나 중요한 대상이 사라질까 싶은 어떤 불안, 이걸 유기불안이라고 합니다. 버림받음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 그다음에 모르는 사람. 흔하게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어떤 내 몸속에 나도 알지 못한 투명 인간 같은 사람이 내 몸속에나 저 위에서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뭔가를 했다. 그러니까 외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해칠 것 같다라고 하는 피해 의식이라고 우리가 피해 망상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누군가 나를 해치는 박해받을 것이 두려워하는 불안. 또 그것과 연관이 되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분명히 몸도 어른이고, 남자고, 예를 들면 남자 같은 경우는 남자고, 육체적, 신체적인 나이도 크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자기가 마치 대단히 약하고 어린애가 된 것처럼 자신이 약하고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할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싸우기보다는 도망가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분명히 어른이고 부모님 봤을 땐그 정도는 그러면 따져, 말을 해. 이렇게 해볼 수도 있지 않은가 했는데 시도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진짜 어린아이 꼬맹이가 된 것처럼. 예를 들면, 거처를 옮겨다녀요. 흔하게, 뭐, 전병 같은 게. 여기 있어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느낌 때문에, 막, 여기 갔다가, 모텔에 갔다, 호텔 잡았다가, 막, 큰 엄마 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흔하게 뭔가 누가 해칠 것 같으면 창문을 틀어막고, 나를 안 보이게 한다든지, 뭐, 누가 나를 볼것 같으니까는 불을 끄고 있다든지, 샤워할 때는 막, 불 끄고 샤워하고, 뭔가, 자기가 거두컴컴하게 하면 자기가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컴컴한데 불 켜놓고 혼자 가만히 있는다든지, 그런 행동들을 하신 적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불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처럼 방어기제와 이런 불안들을 봤었을 때. 그래서 정서적인 나이가 분명히 떨어졌어요. 그 의식적인 나이, 그러니까 인지적인 거 생각하고 하는 것들도 많이는 안 떨어졌지만 안 떨어졌는데 이두개 플러스한 것들이 우리가 무의식 말고 의식이라고 하면 그럼 이게 몇 세길래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까 물어본 게몇세 수준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조현병은 태어나서 6개월 내지 1년 반 사이의 아이의 정서 수준으로 퇴행을 해요. 1년 반. 조울증은 한 1년, 이게 겹치는데요. 1년에서 한 2년, 2년 반 정도 수준. 그러니까 둘다 공통적인 특징은 말을 알아듣기 이전의 상태로 떨어져요. 정서 수준이. 엄마, 이거는 이러니까 조심해, 조심하라는 말을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렴풋이 빠빠 하면, 이제 빠빠 할때 저수 우유를 주니까 이게 어렴풋이 알아듣지만 의미와 맥락을 문장의 형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성인, 인지 나이가 만약에 18이면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합쳐지면. 그럼 평균으로 치면 9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를 했던 것들이 진짜 그런가 볼까요? 애들 울죠? 짧게 짧게 설명을 할게요. 아, 이 부분들은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시간 때문에 짧게 정리를 하는데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 부분들 제가 결론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3세 이전 2살 보통 한두 살 말귀를 몰아놓고 이제 겨우 걸어 다녀가지고 기저귀 차고 다니는 수준으로 정서가 퇴행한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런지 아닌지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린아이 때의 행동과 지금 조현병이 있었을 때 행동들을 비교해가지고 제가 이해가 되게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정도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강의의 내용, 어떤 목적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전의 단계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떨어졌으니까 애가 잘 가르치고 말로 좀 달래고 하다 보면 얘가 좀 다시 알아듣겠지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을 알아듣기 이전의 단계로 퇴행했기 때문에, 아무리 말로 가르치려고 해도, 한 살짜리 아이, 이제 돌 지나가지고 돌잔치 한 아이한테, 이거 컵, 이거 물 쏟으니까 얘야 조심해. 하고 한다고 해서, 이걸 애가 막 기어다니면서 막다 신기하니까 만져갖고 쏟았다고 해도, 애가 그 말을 알아들을까요? 언어와 말, 이 작용이 안 하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이 시기가 안 하게 되면 경조 쪽은 조금 더 발달되는 이형은 조금 더 뒤의 시기긴 한데 일단 조울증과 조현병 이 시기로 퇴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죠. 그래서 가르친다는 교육적인 측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이런 행동을 거는 너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커가지고 빨리 너가 취업을 해야 돼. 머리로는 인지적인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어요. 하지만 이 정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하거나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뭔가 부딪히려고 할때 그게 안 되는, 상호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실패를 하죠. 느낌들. 그러니까, 자녀의 귀에는 이런 거예요. 이거 물 먹어야 되니까 쏟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면 애가 만지다가 쓰러뜨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아우, 이렇게 쏟으면 어떡해? 라고 하면, 아이는 어떻게 들리겠어요? 한 살, 두 살. 와, 조심해, 와,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 엄마 표정을 딱 보겠죠. 아, 엄마가 이해는 못하지만, 그냥 이제 한살 정도 살았던 어떤 1년 차 이제 인간으로서 느꼈을 때,
엄마가 나를 비난하고 있거나 나한테 화를 내고 있거나 뭐라 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나 아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보다 엄마는 나를 비난해 라고 그냥 결론을 내려요. 그 음성과 톤 표정을 보고 어 이거 안 쏟았는데 잘 먹었네 어 그럼 애는 어잘 먹었나 이런 음성과 톤으로 들리죠. 그럴 때마다 젖을 주고 내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런 음성이 들릴 때마다 신체적으로 피부로 체온으로 느꼈었을 때 걔들은 좋은 것이 들어왔으니까 아 저렇게 따뜻한 저런 톤이 있었을 때는 나한테 늘 즐거운 걸 주는 건 줬었으니까 좋은 거구나. 신체부터 피부로부터 우리는 인간은 인식을 하기 시작하고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래라고 이해를 해주고 그다음에 안아주고 담아주고 하라는 어떤 기준의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면 우리가 돌 지난 아이 전후라고 생각을 하고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된다. 케어를 하면서 치료적인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들 어머님 했었을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다 씻겨주신다 했었죠. 언제 씻겨주셨어요, 아이를? 날몸으로 해서 다 하나하나 씻겨주고 언제 씻겨주셨어요? 깐난쟁이 때 그렇죠. 깐난쟁이 때 기억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곰곰이 아이의 하는 행동이나 패턴들이 어린아이들의 그 아이가 어떻게 닮아 있는 걸 한번 몇 가지라도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그럼 이 행동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얘기 다 했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두산이 분열이니, 뭐, 이렇게 행동들, 망상, 증상으로 나오는 행동 패턴들이나 불안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어릴 때랑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특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제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건 켄 윌버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어떤 뭐 영성학자,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상가기도 하고 뭐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했는데,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의식의 수준이 있어요. 보면 여기 보시면. 1차적 모체, 감각 물리적, 환상 정동적,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의식 발달 수준도 있고,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의식이라고 한 거는 정서와 생각을 통합을 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들,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들, 인도에서 얘기하는 것들, 뭐, 명상에서 얘기하는 것들, 그건 그 심리학은 정신의학과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의식도 결국에는 점점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여기서 보면 물질, 몸의 차원, 신체 차원. 애가 엄마가 좋다라는 것은 사실 엄마를 이해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입으로 젖이 들어오고 피부로 체온을 느끼고 부들부들하게 나를 등을 두다듬어주고 몸을 쓰다듬어주기 때문에 아, 이게 피부에서 쾌락적이다. 따뜻한 느낌이다. 차가운 것보다는 따뜻한 게 들어오는 게 느낌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랑 상호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수준이 거치고 몸을 어느 정도 단계가 발달된 다음이 돼야지 마음의 단계가 되는 거고 그 상위 차원 마음의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뭐 영적인 부분들까지 이제 인식하고 있으면 이게 의식에도 사실 수준들이 있어요. 근데 조현병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조울증은 몸과 마음의 그딱 중간 겹치는 부분에 좀 특징들이 있고 조현병 같은 경우는 이 신체 차원에서 계속 머물러요. 신체 차원에서 머무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뭐 똑같아 이 얘기들은 불교뿐만 아니고 뭐 인도 그다음에 뭐 심리학 정신과 인간을 연구했던 모든 회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인간이 크면서 의식이 이렇게 발달해 간다는 얘기들 거의 용어만 틀려보시면 다 똑같아요. 인간이 5천년 역사상 살아보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이렇게 의식이 발달해 간다 이런 수준으로 되고 어느 정도 마음 수준에서 한 5, 6단계에서 보통 머무르다가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하면 이 의식이 진짜 영적인 부분까지 해서 이제 뛰어넘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결국에는 조현병 조울증 같은 경우는 되돌아가니까 그러니까 퇴행을 하고 정서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들이 힘들어서 차단하면 어느 수준이라고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로 떨어져요. 떨어진다고.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 얘기했듯이 아, 이 정도 나이와 수준이구나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끌어올려야 돼요. 두 살이라고 생각을 해야 세 살을 만들고 세 살이라고 생각을 해야 네 살을 만들고 정서 나이 발달은 7살이 대부분 끝이긴 한데
7살이 끝나고 나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인지를 본격적으로 발달시키잖아요.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고 하면서 계속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걔들을 보면 적응 못하는 애들은 심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드니까 공부가 머리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7살 초등학교 들어가 이전 시기에 정서 발달은 어느 정도 기본 틀은 끝이 나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단계에 있고, 그래서 그 수준에서부터 끌어올려야 된다. 라고 저 오늘 얘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해가 좀 되시나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부모님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밑에부터 끌어올려야 된다는, 다시 쉽게 어떤 표현으로는 다시 키워야 된다는 거죠. 성장이 되는데 빨리 성장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의 개념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몇년 만에 확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평생을 가도 그 단계를 못 넘는 단계들도 있어요. 못 넘는, 이건 개인적인 기질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부모님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발달 단계에 맞는, 수준에 맞는 어떤 양육을 하시고 도와주는 것을 해야 되는데, 내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그게 그 재산 수준에 맞는 그게 아니라면, 폭발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애는 쓰는데, 아이한테 들어가서 사실은 이 발달,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요소요소마다, 타이밍마다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상태나 어떤 수준이나 시간이나 어떤 그 증상이나 이런 걸다 고려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마치 우리가 기관지염은 기관지염을 약을 먹어야 되듯이 이렇게 딱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오늘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